다른 샷은 잘 되는데 유난히 티박스에 가면 힘이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잘 못 치는 거예요. 그 티샷 미스가 나고 자꾸 이게 공이 찍어 맞아서 스카이볼이 나고 슬라이스가 나고 이제 땡겨지고 이렇게 드라이버만 유난히 잘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드라이버만 유난히 거리가 안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고고!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드라이버를 잘 못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라이버만 거리가 나지 않을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자, 유난히 다른 건 괜찮은데 드라이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드라이버가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입니다. 연습량이 좀 적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티샷을 좀 미스해서 조금 부끄러웠던,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드라이버만 잡으면 일단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틱박스에서 잘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요, 힘이 들어가면은요, 보통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면은요, 내가 원래 하던 백스윙보다 굉장히 조금밖에 돌 수가 없어요. 회전하는 양이 다른 자신 있는 클럽을 칠 때보다 현저하게 적어지기 때문에 회전량이 적어서 찍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회전량이 적다 보니 이 채를 끝까지 내 몸을 중심으로 휘둘러주고 휘둘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고 이제 약간 뻣뻣하게 X자로 휘두르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내 몸을 중심으로 이 클럽을 등 뒤로 넘기고 등 뒤로 넘겨서 회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몸이 경직된 나머지 이 체가 회전되지 못하고 이렇게 짧게 움직인다는 거죠. 끝까지 스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를 잃어버리고 정확하게 타격이 되지 않아서 찍어 맞거나 들어 맞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끝까지 돌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돌려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은요, 이 팔과 클럽 그리고 몸이 얼만큼 가서 얼만큼 내려오고 또 어디까지 지나가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팔과 몸의 싱크가 맞지 않아서 미스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끝까지 해줘야지 그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을 히팅하는 다운스윙과 팔로스로우의 그 구간에서는요, 이 양팔이 몸통 앞에 있는지 혹은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체와 몸을 잘 연결해서 싱크를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요. 싱크가 그 우리 영화 볼 때 입 모양과 자막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쵸? 똑같이요, 양팔과 클럽이 몸통 앞에서 출발했으면은요, 백스윙 갔다가 우리가 힘이 들어가게 돼서 혹여나 힘이 들어가면서 팔이 이렇게 벌어지고 체가 세워지고 많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면 다운스윙 할 때 몸은 출발했는데 체는 따라오지 못하는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이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팔과 클럽 그리고 몸에 싱크를 맞춰서 이 스윙을 잘 연결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싱크를 맞춰주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팔을 계속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팔을 계속 모아주기만 한다면요, 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몸통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인 저스틴 로즈도 자신은 스윙을 할 때 항상 양 팔꿈치를 모아서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요 백스윙 탑에서 힘이 들어가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떠버리거나 하늘을 향하게 된다면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이 굉장히 몸 뒤에 나오면서 미스샷이 찍히는 것도 나오고 탑핑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팔을 모으려고 해야 되는데요. 이 팔을 모으고 스윙하는 것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팔을 모으고 스윙을 해야 된다. 이런 작은 공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양팔 사이, 저는 이 팔꿈치 사이에 끼라고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이 밑에 팔뚝 있죠? 전완부의 사이에, 그러니까 손목 바로 위에 자그마한 공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팔을 계속 모아서 스윙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양팔을 모아서 하나, 둘, 셋. 스윙을 끝까지 많이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작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넘어가면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팔 사이에 공을 꼈으니까 손목 움직임이 조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찾는 거니까요. 지금 몇 개 했죠? 두 개 했나? 자, 나머지 8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 빠지려 그래 이제 힘들어. 두 개 남았나요?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양팔을 모아서 그럼 자연스럽게 손목 뿌리도 굉장히 모아지잖아요. 모아서 하나 둘 셋 마지막. 자, 이렇게 팔을 모아서 연습하는 방법이 힘들어. 이렇게 팔을 모아서 스윙하는 내내 팔 사이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것이 클럽 헤드 페이스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할 때요.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공 같은 거 끼고 연습 스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없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을 끼고 실질적으로 공을 치는 것보다는 연습 스윙을 많이 해서 내 몸에 적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공을 치면서 아까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을 바로 내 스윙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끔 하시는 게 실제 필드에서도 내 원래 내 스윙 것 마냥 이 스윙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꾸 막 엄청 생각하면서 치지 마시고요. 연습 방법을요, 우리가 드릴이라고 하잖아요. 그 드릴을 많이 해본 다음에 바로 적용을 합니다. 양팔을 모아서 스윙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공이 맞는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찍어서 스카이볼이 나는 분들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스윙을 하는 동안 팔을 계속 모아서 체를 컨트롤 하기 였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체가 기울어진 이 기울기를 따라서 계속해서 스윙하라 인데요. 체가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기대로 스윙을 계속하면 정확하게 공이 잘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팔이 벌어지거나 스윙 도중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무언가가 바뀌게 된다면 이 기울기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 체 기울기를 쭉 연장한 이 면 있죠? 이 면. 이 면을요, 우리가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플레인을 올라간 면 따라서 다시 한번 예쁘게 내려와 주는 게 드라이버를 손쉽게 일정하게 칠 수 있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클럽과 몸의 싱크를 맞추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백스윙 잘했다고 쳤는데 치면서 이렇게 잡아버려서 채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실제로 필드에서 동반자의 샷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시면은 끝까지 피니시를 마치 프로처럼 샤프트가 등을 칠 때까지 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요. 그래서 힘이 분산되지 않게 클럽과 몸을 연결하는 싱크를 맞추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체 기울기에 맞춰서 백스윙도 대각선 기울기 치고 나서도 여기에서 공 치는 순간의 임팩트 때문에 더 이상 못 가서 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체가 공을 쭉 밀고 나가서 이 대각선에 연결되는 곳까지 잘 휘둘러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방향을 봤을 때 내가 보려고 했던 타겟 라인 그리고 내 발이 쓰는 스탠스 라인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섰다면 여기에서 이 연결되는 내 스탠스와 연결되는 이 지점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채가 지나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공을 치고 나서 샤프트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내가 내 몸을 중심으로 채가 끝까지 휘둘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요.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팔을 모아서요. 팔을 모아서 스윙하는 내내 팔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 내가 일자 대각선 그리고 또 일자 대각선으로 채를 확실하게 끝까지 보내줘야지만 이 클럽과 몸의 싱크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두 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유념하면서 공을 한번 쳐보면은요. 채를 대각선으로 잘 보내주면 공이 굉장히 쉽게 맞아요. 뭐 찍힘, 업다운, 뭐 오른쪽, 왼쪽 빼치는 느낌 전혀 들지 않고요. 슬라이스 특히 고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려고 하는 방향보다 왼쪽 대각선으로 채를 뿌려줘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하고 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연습하는 거는 제가 정말 좋은 연습 도구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짜란, 여러분 지금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시중에 휘두를 수 있게 나와 있는 연습 도구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요. 정말 깁니다. 이게 제 드라이버랑 비교를 해봐도요.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근데 보통 연습 도구들이 이거보다 짧거든요. 이게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게 무게가 상당한데 보세요. 이게 되게 휘어지는 재질이죠. 그래서 무거운데 낭창낭창 거리다 보니 내가 만약에 회전을 덜 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몸이 쏠려요. 어떤 방향으로든지 몸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잃는 거예요. 내 몸을 중심으로 이 채를 끝까지 휘둘 휘둘 해주셔야 이걸 굉장히 편안하게 무겁지 않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드라이버를 잘 못 치시는 분들한테는 꿀템입니다. 정말 이게 진짜 왜냐면 일단 되게 길고 이게 남성분들도 하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여성분들은 정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약간 하드 트레이닝 하듯이 되게 드라이버 특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게 길고 무겁고 낭창거리는 걸 가지고 템포까지 연습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보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업할 때도 조금 효과를 봤고요. 자, 어드레스를 해놓고요. 이거를요, 바로 백스윙 들어올리시면 또 팔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지금 몸이 별로 안 돌았잖아요. 이거 말고 여기에서 조금 더 치기 전으로 밀어 놓으세요. 그 전까지 갔다가 몸을 확 열어주면서 백스윙 반동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몸 왼편을 또 열어주면서 끝까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야 되고 헤드가 되게 처지는 순간적인
낭창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무거워. 이용해서 히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끌고 가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과 팔 그리고 몸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싱크가 맞지 않아서 힘이 분산되고 찍어 맞고 뭐 약간 땡겨치고 뭐 깎아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오늘의 큰 틀은 체와 몸이 싱크를 맞춰서 항상 가슴 앞에 양팔과 클럽 헤드까지 중요해요.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갈 때 탑에서 힐 세게 칠 거야 뭐 이렇게 팔 벌어지면서 굉장히 체가 세워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몸 뒤에 남게 되거나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운스윙 때 힘이 손실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양팔을 모아서 스윙을 해줬으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체를 휘둘러주는 방향이 원래 어드레스 했을 때 샤프트 기울기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면에 계속 타고 다닐 수 있게 이 기울어진 면을 따라서 스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중심으로 백스윙, 대각선, 팔로우, 팔 모아서 대각선 이렇게 해주시면 드라이버를 힘을 손실하지 않고 다른 채를 편안하게 쳤을 때 날아가는 그런 좋은 타이밍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팔 모아서도 했으니까 이것도 10번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자, 첫 번째로 아까 저기 공을 가지고 팔을 모았듯이 양손을 타이트하게 계속 모아주시는 거는 계속 느낌 가져가 주시고요. 자, 제가 반동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팔로 들어 올려서 안 돌고 꼬임이 생기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 전까지 가서 반동으로 몸을 열어서 꼬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유도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10개 한번 가볼게요. 준비. 하나. 이제 하나구나. 오! 다시. 말하면서 해서 그래.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하나. 바닥 치면 안 돼. 둘. 셋. 팔 모아서. 네, 무거워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자, 이걸 잘 못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몸이 안 돌고 멈춰버리면? 무거워서 진짜 이렇게 체를 놓치고 몸이 딸려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특히 약간 피니쉬 동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치고 나가서 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쏟아지는 분들은 왼쪽이 블락돼서 체가 가다가 마니까 그 힘 때문에 더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하나 쳐봐야지. 자, 이렇게 힘이 분산되지 않고 팔과 손과 클럽 그리고 몸통을 함께 연결해서 싱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두 가지 드렸는데요. 첫 번째, 다시 정리. 양팔을 모아, 스윙하는 내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기울기를 맞춰서 대각선 치고 나서도 대각선. 여기 대각선 못 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거 꼭 체크하세요. 자, 그러면 손은 부드럽게 하지만 서로 텐션이 느껴지게 잡고요. 자, 셋업 때 지면 좀 눌러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맞았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과 함께 이걸 휘두른 덕이에요. 하나만 더 쳐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온몸을 던져 알려드렸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셔틀 티샷 잘할 수 있죠? 자, 어드레스 때 손 편하게 다 당겨주시고 하체 딱 눌러주시고 팔 모아서 항상 가슴 앞에 팔 준비.
그리고 대각선까지. 오, 좋은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힘을 분산하지 않고 몸과 팔의 싱크를 맞추는 연습 방법 포인트 잘 체크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필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타겟 라인보다 대각선으로 뿌려주면 방향성 좀 더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제가 올리는 내용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종 모양을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우 저 페프로다 이런 거 궁금한데?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라이버 엄청 잘 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